오늘은 제 5대5 가르마를 바꿔볼 겁니다. 제가 댓글을 신경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댓글에 청학동 스타일이라고 하길래 실은 이거 오드리 헵번 스타일이에요. 방금 머리 감고 나왔고 10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약간 잘생겼는데? 괜찮은데? 10대0. 듣고 그 다음 9대1. 댓글 신경 쓰이진 않아요. 전혀 신경 안 쓰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신경 하나도 안 쓰여. 나만 보면 답답하다고, 가르마 좀 어떻게 할 수 없냐고, 속이 터져서 못 보겠다고. 댓글 너무 고맙죠. 관심 주니까 너무 좋지. 나만 보면 숨이 턱 막힌다면서요. 고마워요 댓글. 관심 가져주는 거 너무 좋잖아. 조금 더 유하게 말해주면 어디 덧나나.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 이걸 하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9대1입니다 다음. 근데 그거 아세요? 솔직히 제 얼굴은 머리카락이 없을 때 제일 아름다워요. 이건 짐작이에요. 아. 머리카락이 내 미모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2대8 가르마를 해볼 거예요. 자, 이건 2대8 가르마예요. 근데 진짜 댓글 때문에 바꾸려는 건 아니고 원래 바꾸려고 했어요. 2대8. 자, 이제 7대3. 너무 예쁜데? 헌아야, 자기야, 나 지금 너무 예쁜 것 같아. 표정아, 하지마. 하나는 좋겠다, 나랑 만나서 날 사랑할 수 있어서.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다음, 6대4. 한 요 정도 되려나? 제가 오늘 점심에 차돌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두 그릇 먹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지금 63kg예요. 그렇게 안 보이죠? 여러분이 보는 건 빙산의 일각이니까요. 근데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지 않아? 근데 6대4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반할 것 같아? 뭐가 나은 것 같아요? 10대0, 9대1, 8대2, 7대3, 지금 6대4, 그리고 맨날 하고 다니는 머리 5대5. 오늘 태풍 바비가 옵니다. 다 지나가고 올리겠지만 우리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건강. 저는 이 영상 찍고 나서 콩국수를 먹을 겁니다. 다이어트는 네이버 타는. 다이어트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무리한 다이어트는 몸에 좋지 않아요. 요즘 발이 부어요. 허리가 아프고 급격히 25kg 찐 거여가지고 살을 뺍니다. 근데 일단 콩국수는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가르마 좀 골라주세요. 이제 보니까 5대5 별로네. 답답하다 뭔가. 하나야, 댓글이 뼈가 되고 살이 돼. 감사합니다. 6대4.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어떠세요? 원하는 머리로 다닐게요. 근데 계속 가르마가 돌아오려고 하네. 여러분, 저는 이만 콩국수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그리고 내일 차돌 된장찌개 드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청양고추 팍팍 썰어 넣어가지고. 좋은 밤 되세요. 근데 이거 왜 찍는 거야? 그냥. 예쁘네. 콩국수 해줄까?